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BGF 리테일 CU 대 화성시 코리오의 경기입니다. 현재 1-1 상황인데요. 최재형 선수와 허영호 선수의 대구 굉장히 격렬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 템포 조금 늦췄고요. 네. 허영호 선수가 직접적인 공격은 일단은 접어두고 백의 진영을 이쪽을 많이 깨면서 이돌 역시 좀 뭔가 압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막고 입구자를 가니까 들여다봤어요. 좀 급소를 좀 빼앗겠다라는 뜻이죠. 네, 이렇게 한다면 이제 끊는 수가 남은 만큼 네, 집으로는 이득을 본 겁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이 정도의 이득으로 역전할 수 있는 차이가 아니거든요. 아직은 더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럴 만한 데가 있나요? 그럴 만한 데가 저는 여기 대마밖에 안 보이는데. 일단 계속 일단 공격은 네. 쉽지가 않아서 지금 계속해서 뭔가 얀공마를 본다면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거리를 하변에서부터 계속 찾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호구 쳐서 이제 단수 치면 패로 버티면서 네. 진행할 수 있고요. 이렇게 뭐 있는다면은 혹은 쳐친다면은 여기 또 기분 나쁘게 할 수 있거든요. 계속 뭔가 버티는 흐름으로 가는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이제 끼우는 여섯, 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 수익기를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젖혀야 되거든요. 또 일로 찌르고 나올 수가 있어요. 돌파가 가능합니다. 이제 막는다면 이제 이 끼운 수가 이제 잡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렇게 먼저 단수 치고 돌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끼우는 수가 안 된다면은 네. 일단 흙도 치명적인 약점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쪽을 좀 노릴 수가 있어요. 다시 볼까요? 이렇게 끼우고 뒤로 물러나는 것은 이 코트를 한번 찔린 만큼 모양이 좀 사나워지거든요. 약점에 두 군데가 생기기 때문에 불만입니다. 이 끊는 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는 수가 되면은 좋은데 여기를 단수 치고 어차피 연결했을 때 네. 나중에 단수를 한 대 맞으면요 수가 늘어요. 그러니까 입구자로 가면은 오히려 백이 잡힙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최재형 선수가 끼우지는 못한 거예요. 가만히 늘었네요. 그다음에 입고 나서 이렇게 있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넷,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선수로 듣기 때문에 뭔가 이 공격할 때 조금 더 유리해지긴 했어요. 그 여차면은 뭐 이쪽으로 젖혀서 넘어가서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는 후수한 집이거든요. 직접 공격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 모양이에요. 네. 그럼 뛴다고 한다면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제 양쪽의 곰마를 띄워놓고 공격하는 그런 작전을 구상하고 있을 겁니다. 핵으로서는 그게 가장 좋은 작전이 되겠네요. 자, 허영호 선수가 오늘 이동 선수가 보여준 공격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공격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지금 무조건 어디 네. 하나는 부러뜨려야 돼요. 또 예민하게 그러니까 패는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어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또 여기가 또 듣잖아요. 손 빼면 이제 늘고 나갔을 때
끼우면 잡히니까 백이. 네. 자꾸 지금 이 공격을 위한 작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하변 처리는 허영호 선수가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패는 못하니까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 이쪽이 듣는 의미가 있습니다. 백도 젖혀두는 교환을 해야 돼요. 이 교환이 되면 아까처럼 이제 나가서 끼우는 수는 사라졌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약점을 지킬 수는 있지만 네. 결국 이런 교환을 한다는 것은 이쪽으로 더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계속 벽이 생기는데요. 네. 하나. 오늘 허용 선수의 공격력을 볼 수 있을까요? 뭔가 무대는 만들어졌습니다. 네, 스코어도 조금 더 줄었어요. 네, 지금 모르겠어요. 네. 이 하변 처리를 되게 잘했어요, 거기. 여기도 미생, 이쪽도 두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공격을 안 당할 것 같은 이 백 전체가 어느덧 위험해 보이거든요. 사실 여기만 찔리는 순간에는 한 집도 없는 겁니다, 백이. 오늘 시우의 공격력을 보여주나요? 지금은 쳐놔야 되죠. 그렇죠. 그 교환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일단 중앙은 좀 두터워지고요. 최재형 선수 표정에도 약간 좀 국면이 드러나네요. 그렇죠. 내가 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약간 그런 후회가 올 수가 있죠. 지금 굳이 이쪽을 다 살릴 필요는 없었는데 좀 욕심을 냈거든요. 사실 이쪽 하변 처리가 되기 전에는 사실은 뭐 잡힐돌이 아니니까 그럴 만도 했었는데 하변에서의 그 작전 수행 능력이 네. 허영 선수가 지금 너무 좋았습니다. 재밌어져요 지금. 이제 백이 바빠요. 네, 이게 양쪽에 걸려 있어서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집도 많이 깨져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하면서 꼭 잡지 않더라도 뭔가 망의 소득을 올린다면 예를 들어서 뭐 패라도 난다면 그건 역전이거든요. 최재형 선수도 머리가 많이 아파졌겠습니다. 여기 약점도 없는 게 끊으면 이렇게 물러나야 되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철벽이죠. 네. 자, 일단 늘어서 이쪽 집 모양을 만들고 이쪽은 이렇게 한 번 더 두면은 이제 집이 나니까 이렇게 잡으러 가더라도 이게 젖히는 게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집이 납니다, 이 자리가요. 그리고 이렇게까지도 못 가요, 지금. 지금이 이 모양이 여기가 선수가 다 듣기 때문에 이건 안 되네요. 네, 오히려 잡힙니다. 네. 급소는 이 자리에. 네. 자체 공격하려면 그 수순이 더욱 두텁네요. 이렇게 둬서 빵 따내는까지 선수. 정말 두터워졌어요. 네, 완전 철벽이 네. 생겼어요. 갑자기 여기 넘어가면은 여기도 미생. 지금 점점 분위기가 허영 선수가 그 어려운 바둑을 뭔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무대는 만들어졌죠. 네. 이제. 근데 이 자리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급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이쪽을 살려고 할 때 연결고리를 이제 차단하고 나서 맛보기로 보는 그런 진행을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이 이쪽을 사실 이 수로도 이렇게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좀 급소 자리였어요. 여기가 두터워주니까 이제 이게 전체가 얇아 보였었는데 한 수 두면 또 집이에요. 10집 이상 납니다. 분명히 얇은 모양이었는데요. 네. 그만큼 하변에서 기가 막히게 득점을 한 거죠, 지금. 네.
집이 또 붙을 공간이 생겼으니까 공격의 강도를 조절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네. 보다도 공격에서 충분한 대가만 얻으면은 역전시킬 수 있다로 바뀌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스코어 바뀌었네요. 아 오히려 네 지금 네 역전 이미 역전이다. 그만큼 백이 지금 상당히 위험해졌고 또 하변처리가 워낙 잘 돼서 이게 꼭 잡지 않더라도 흑이 역전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꽤 편한 바둑으로 보였었는데 역시 과했죠? 이게 뭔가 이 치중 갔을 때 네. 이 백이 여기를 끼웠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막고 나서 젖히고 고치니까 끼우는 수가 잘 안 됐잖아요. 근데 그게 치중 갈 때 바로 막는 것이 아니라 그때 끼워서 뒀으면은 흙이 이렇게까지 두터운 모양으로 형성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수가 최정 선수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자, 분위기는 분명히 바뀌었는데 스코어 차이는 그래도 크진 않아요. 네, 결정타가 그래도 있어야겠죠. 네. 네, 지금처럼 두더라도 이제 여기를 집 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된다면은 이 집이 옥집이 되죠, 지금은. 그래서 백이 완생하는 그림은 일단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역시 탈출을 해야 한다는 얘긴데 뭐 그 과정에서 돌들이 흙이 자꾸 오잖아요. 그럼 이쪽이 위험해져요. 지금은 그러니까 허용 선수가 공격력이 그렇게 강한 기사는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 사이에 스코어가 또 변했네요. 그렇죠. 지금은 네. 너무 크게 동무대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을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해졌습니다. 공격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네. 이제 양곤마로 몰고 네. 여차하면 집으로도 갈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이돌과 이돌이 연결되는 그런 사태만 피하면은 네, 허용 선수가 지금 역전에 성공하는 그림입니다. 아 진짜 그 50집짜리 팻감 안 받을 때만 해도 네. 이런 바둑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는데요. 그렇죠. 아주 위험해요 지금은. 최정 선수 표정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 네. 아주 심각해졌어요, 표정이. 아까는 좀 여유가 좀 느껴졌었는데 이 대마가 지금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아래쪽부터 살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 뺀다는 것은 여기 네. 건너갔을 때 그러니까 이런 형태잖아요. 너무 위험하죠. 갇혔고 두 집 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눈에 보이는 이 아래쪽 대마부터 살렸는데 문제는 이 전체 대마죠, 역시. 이쪽으로 잡으러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데 하나 꽂혀놓고 자체 살 수 있냐 물어봐도 근데 살면 괜찮은 거예요? 네, 섰어요. 지금 살면은 네. 개가를 해봐야겠지만 살면 그래도 백 쪽이 더 집이 많을 것 같긴 네. 해요. 네. 간단하게 한번 살아도 나쁘면 너무 우울해서 한번 세보겠습니다. 살면 백이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대마 사활이 승부가 됐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어떻게 살죠? 근데 여기 탁 찔리면은 이게 이쪽이 선수가 듣고
약간의 빈틈을 이쪽에서 이거는 근데 이렇게 잡으러 가면 안 되네요. 잘 잡으러 가야 되네요. 지금 이 보니까 이렇게 잡으러 가니까 네 포구를 칠 때 머리가 아프네요. 좌변 선수가 다 듣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듣고 네. 있으니까 물론 여기는 교환 안 합니다. 좌측이니까 아 그래서 지금 이게 정수 같아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정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교환이 없으니까 백이 여기에서도 살 수 있는 모양이 아니에요. 찝혀서 못 써야죠. 여기 두더라도 이렇게 파워를 해갑니다. 마찬가지로 못 살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는 됐는데 과연 이쪽에서 분열을 일으킬 수 있을지. 스코어가 다 올라갔는데요. 잡혔다라고 보는 거네. 사는 길이 안 보인다. 네. 그런 뜻입니다. 워낙 이쪽이 철벽으로 처리가 돼서 지금도 뭔가 노려볼 만도 한데 이쪽이 철벽이 아니었으면은 어떻겠어요. 아예 가능성이 없었는데 아주 완벽하게 네. 해두고 시작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그냥 살고 죽고의 국면인 거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네. 지금은 살면 백승, 잡히면 흑승 그렇게 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 스코어는 7대 3 정도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얘기해주고 있고요. 네, 이도 살려면 뭐 타겟 신이 와야 할 것 같은데. 하나, 둘, 아주 위험합니다. 넷, 다섯. 두터우니까 확실히 뭔가 이용할 만한 모양이 없네요. 네. 그래서 뭔가 좀 탄력을 구해야 되잖아요. 좀 어디 좀 붙여보고 한번 네. 기대보고. 근데 좀 기댈 데가 없어요. 그 백이?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데 2단 젖힘 그럼 받아야 되니까요. 까지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 활용할 데가 다른 데도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물론 이제 다섯, 이런 교환 안 하고 그냥 다섯, 나가겠지만 일곱, 여덟 이렇게 받아두더라도 사는 수는 안 보입니다. 한눈에는요. 이동호 선수에 이어서 허용호 선수도 지금 대마 사냥을 네. 눈앞에 두고 있어요. 오늘 CU팀 선수들이 이렇게 상대 대마를 잡으러 가네요. 네, 좀 폭발적인 공격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평소에 네. 안 그러던 선수들인데. 네. 끝까지 보긴 봐야 돼요, 그래도. 네. 그래서 공간 자체는 좀 그래도 남아있어서 네, 이 붙이는 수도 조금은 이제 껄끄럽긴 해요.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잡혔을 때 약간은 확실치 않거든요. 마지막 하나. 지금은 이렇게 둘, 뒤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여덟, 마찬가지 여기 네 잡으면 또 기분이 나쁘네요. 네, 지금 네 지금처럼 이 여기를 잡히면 안 되겠어요. 입고 나서. 네, 막는 것이 맞는 수순입니다. 네. 집중력 있게 지금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백이 해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네,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게 이제 맞아 보여드리면요. 여기 끊을 때 따는 것이 아니라 나가요. 네. 그럼 여기 따야 되는데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흑돌이 없죠? 그럼 백이 여기 두면 살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반드시 이어야 되는 그런 자리였고요.
최지영 선수가 노리는 그림은 뭔가 젖히는 수가 들어서 끼운다면 아 즉 끊어서요. 네. 약점이 좀 밀어 간다면 네. 패가 되거든요. 네. 그것을 방해하고 싶으면 입구자로 둬야 됩니다. 네, 지금처럼 이러면 해결된 거죠? 네, 지금 이쪽 패 모양은 사라졌어요. 네. 네, 이제 이렇게가 선수고 이렇게 되는 모양이니까 여기가 약간 좀 끊겨요. 그럼 이쪽에 두터움이 약간은 균열이 생겼죠. 네, 이걸 단수로 치는 것이 더 좋은 대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최정 선수도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쉽게 잡혀주진 않네요, 지금. 네, 뭐 지금은 뭐 뒤로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이어도 비슷한 맥락일 것 같고요. 네. 여기 붙이는 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사실 이쪽으로 받았으면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자리인데 약간은 좀 기분이 나쁘거든요. 하나, 둘, 이거는 이렇게 셋, 쳐서 걸려버리니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뒀네요. 근데 이거는 결국 환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입고 나서 결국 뭐 이쪽을 계속 나올 수는 없거든요. 이쪽을 뚫리면 안 되니까 백은 결국 이렇게 찝는 교환을 하고 네, 건너갈 때 이제 이쪽에서 활용하는 정도로 네. 이런 데가 선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끊기는 수가 아주 미세하게 이제 뭔가 탄력이 그래도 좀 생겼어요. 이렇게 붙이는 탄력 같은 것이 좀 생겼습니다. 아직 그래도 확실히 보이는 길은 없죠. 네, 지금 뭐 확실히 사는 모양은 그래도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아예 좀 힘들어 보였던 모양이 네. 그나마 좀 균열이 생겼습니다. 여기 어쩌면 끊기는 자리가 생긴 만큼 여기도 나가는 순간 여기까지 선수거든요. 이쪽을 돌파하는 순간에는 흙이 오히려 네,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 네. 여기도 지금 흙이 완전치 않아서 이 모양입니다. 오히려 걸릴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대마사냥은 완벽하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초조해요. 네, 지금 초조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직. 이쪽이 뭔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선수가 되면은 네. 이렇게 늘기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뛰고 뛰면 아까 여기 느는 것은 나갔을 때 여기 선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치고 나오기 때문에 하나, 둘, 지금 흙이 이렇게 늘 근데 안 늘자니 여기 호구치고 호구치는 게 또 연결이라 지금 뭐 최정 선수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 모양이면요 받아야 되면은 간단하게 살아갔어요. 이건 연결된 거죠. 젖혀도 끊어서. 30초. 하나, 둘, 이게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요. 네. 다섯, 여섯, 그렇다면 아까 이제 여기서 패란 얘긴데 여기를 못 받고 이렇게 쳐야 돼요. 패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패감은 그래도 흙이 좀 있습니다. 여기 네. 이쪽으로 잡으러 가는 패감. 단수를 그 과정에서 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흙이 폐를 해소해 버렸을 때 이쪽 사활이 아, 또 어떻게 되느냐 네.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얽히고 설켰어요 지금. 그 백이 그냥 잡히진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그 패가 넷, 나도 다섯 여섯 어, 일곱 글쎄요. 여덟 아홉. 네, 그 자리도 선수예요. 이게 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놓고 뚫고 나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이 선수입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돌파가 되기 때문에 네, 뭐 끼워도 곤란하고요. 마지막 하나. 네, 이렇게 되면 흙이 곤란해지죠. 그러면 늘어야 됩니다. 늘거나 네. 여기 맞거나 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있거나요. 받은 수는 근데 사실은 조금 위험한 수가 될 수도 있어요. 결국 패를 네. 해야 되는 건가요? 조금 이거는 달라진 것이 네. 일로 받았다고 보면은 아까와 같이 이렇게는 연결이 안 되죠? 이거는 뭐 끊깁니다. 연결이 안 되는 모양이고 네, 지금 그냥 고쳤는데 이게 지금 연결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냥 끊어주면은 팬데 꼬부려요. 끊겼습니다. 여기서 좋은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오, 갑자기 그러니까 어차피 최재형 선수는 이 패로 가는 거는 아직 힘들다라고 보고 지금 뭔가 그냥 살리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 스코어가 80으로 올라갔네요. 네, 근데 지금은 네. 뭐 일말의 연결의 그 패싸움마저도 지금 사라져 버렸거든요. 연결도 없고 중앙밖에 안 남은 거죠. 네, 근데 여기서가 지금 묘수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거든요. 어떤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수를 착각한 건 아니겠죠? 단순하게 이렇게 끊어서 패라고 생각했으면은 네. 네, 그거는 큰 착각을 한 겁니다. 꼬부리는 수가 있어요. 자, 좀 더 볼까요? 여기 꼬부리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선수인데 이쪽에 별로 영향력이 없거든요. 그 이쪽은 아닌 것 같고 결국 둬야 되는데 뛴다면 깔끔합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야 돼요. 결국에는 일로 가야 되는데 이쪽 싸움은 아까와 다르게 흙이 싸우거든요. 이건요. 그다음 연결해야 되는데 그때 때리면은 네. 살아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여기 연결해서 이대마랑 또 수상전? 여기를 두고 아... 이 흑대마랑도 수상전을 한다? 아, 너무 큰 그림인데 이런 시나리오가 네.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아까 네. 일단은 최정 선수가 어쩔 수 없어요. 자체에 대해서 사는 수는 없고 흙을 공략해서 뭔가 네. 수상전의 형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최재형 선수가 정말 이 드라마 같은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화성시 코리오와 BGF 리틀 CU의 경기입니다. 최재형 선수와 허영우 선수의 대고. 자, 대마사냥 과연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아까 이제
수상전의 양상의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 그 그림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보니까 네. 여기를 이제 차단해 버려서 그러니까 백을 잡아가면 됩니다. 이쪽을 이면 이제 여기 잡고 하나, 셋, 둘, 넷. 그러니까 뭔가 백이 네. 단수치고 이쪽에 뭔가 선수로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방법이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흑도를 연결시켜주고 수상전 코스는 안 나올 거 같거든요. 네. 네, 그거는 흑수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최재형 선수는 어쨌든 이 흑도를 갈라가는 수를 지금 찾아내야 되는데 그 수가 현재는 네. 잘 안 보이긴 합니다. 가르기에는 마지막. 너무 두터워서 이 수가 넷, 다섯, 조금 여섯. 헷갈리네요. 이 수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살려나가면은 이거는 연결돼 있죠. 백의 약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급소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흑은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끊어야 되네요. 그럼 이 백은 두 수, 세 수니까 백수가 안 늘면은 지금 이 돌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안 늘면 잡힌 거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이 수마저도 넷, 안 되면 넷, 다섯, 글쎄요. 여섯, 지금 타겟책이 안 보입니다. 여덟, 아홉. 아, 일단 갔는데 그게 성립하는 수가 아니에요. 이쪽을 끊어서 이렇게 꼬부려서 끊으면은 잡혔어요. 어렵지 않게 그냥 안 되네요. 네, 그게 어려운 수순이 아닙니다. 네. 오, 대단하네요. 이 대마를 결국에 잡아내네요. 오늘 CU팀 선수들이 다 대마 킬러가 됐는데요. 네, 지금 이 판까지 가져가게 된다면은 모두 이제 두 번의 승리가 모두 대마를 네. 잡고 이기는 그런 승리가 되겠습니다. 또 걷었죠? 그렇죠. 그게 뭐, 그쪽을 끊어가는 게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허영호 선수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군요. 네, 그쪽을 줬어야죠. 네. 그럼 흑은 쳐야 돼요. 여기를요. 찝고 나서 넘고 이제 이 패싸움인데 네. 이걸 왜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단수를 한 대 맞기 때문에 그 패 졌을 때 부담감이 백이 더 크긴 합니다. 그래도 유일한 탈출구가 여기밖에 없었는데 왜 그 길을 마다했을까요? 이일까 봐. 이거는 그래도 상당히 찝찝할 텐데요. 이 흙이 괜찮나요? 이거는 겁나죠. 여기 끊기고. 여기 선수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네. 젖혀있는 게 선수잖아요. 여기까지도 선수예요, 여기까지도. 이건 뭔가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이건 흙이 이렇게 못 둬요. 네. 둘 수가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은. 네, 마지막에 그러니까 패를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버티는 수단을 네.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최재형 선수. 네, 허영호 선수의 승리입니다. 아주 깜찍한 세레머니네요. 네, 지금 30대인데 저렇게 귀여울 수가 있나요? 네. 사실 뭐 출발은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엄청난 네. 판을 만들었습니다.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허영호 선수가 승점을 더하면서 2대1로 비셀비틀 CU가 앞서가게 됐습니다. 그 되면은 CU 입장에서는 두 판 중에 한 판만 가져오면 네.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거죠? 그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판 모두 사실 지명에서는 조금 밀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 박정화 선수가 아까 전에 봤을 때는 승리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였었고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 판이 승부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데 이창석 선수와 강유택 선수의 대국인데 이창석 선수가 오늘도 과연 대박을 터뜨려줄 수 있을지 근데 뭔가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관상학적이요? 네, 관상이 어떤가요? 반상학적이라고 봐야 하나요? 반상학. 네. 100 이겼을 것 같은데요? 이창호 선수? 이게 뭔가 집들이 토실토실하면서 그런데 우상 흑집도 크고요. 우상이요? 네. 열. 잡은 모양이라서. 그렇긴 한데. 네. 빨리 실시간 스코어 띄워줘야겠는데요. 그럼 표정은 그런데 강유택 선수가 좀 나빠 보이죠? 네. 네. 얼굴이 좀 붉어진 것 같아요. 이제 표정 개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정황상 지금 이창석 선수가 좋아 보입니다. 이창석 선수가 이 판 이기면 정말 대박인데요. 네, 55대 45. 미세하게. 네. 미세하게나마 좋다. 마지막 하나. 집을 한번 세 보겠습니다. 네. 네. 다섯, 여섯. 네. 일곱. 지금 이쪽 잡은 형태죠? 10집, 12, 16, 20, 22, 24, 26. 36, 37, 40, 42, 44, 46, 50, 50. 한 약 55 정도 남네요. 65요? 55요. 55요. 네. 20. 20에서 28, 30, 30, 40. 40, 44, 45, 50, 50, 50, 50, 50. 둘, 셋, 넷, 다섯, 여섯, 좀 끼웠어요? 일곱, 이쪽에 뭔가... 여섯. 수단을 노리고 있다는 뜻이네요.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이게 이쪽이 지금 개가로는 백이 이겼어요. 근데 강효태 선수가 뭔가 여기 노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을 순 없으니까 네. 먹여치고 여기가 선수라서 이렇게 이제 패무왕을 만들겠다. 근데 이로 치면 양패긴 양패네요. 여기다 했대 여기다니까요. 양패인데 뭐 집으로 좀 득을 볼 수는 있습니다. 스코어가 더 올라갔어요. 네, 지금 미세한 차이는 아닌 것 같았어요. 네. 지금 제가 계산해봤을 때는 백이 확실히 좋았습니다. 중앙에 수가 네. 안 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창석 선수의 승리가 아주 유력해진 거죠. 이창석 선수 이번 시즌에 자주 보겠는데요. 네. 네, 지금 공교롭게 오지명 최정 선수가 네. 계속 지금 중국에 지금 며칠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 있어요. 남녀 통틀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선수예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찬스를 잡아서 출전을 했는데 최정 선수가 보여준 것보다 현재까지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했던 선수들이 대단한 선수들이에요. 네, 안성준, 강유택. 상대팀 1, 2지명을 지금 꺾은 네. 거거든요. 이 중앙이 아까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양패입니다, 양패. 여기서 이제 2패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다시 치고요. 따야죠? 그럼 아래를 땁니다. 맞습니다. 아래 땀 다시 위를 땀. 양패예요. 네. 셋, 수가 안 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유롭게 또 물 한 모금 또 해주네요. 네, 지금은 약간 이제 비튼 건데 같은 맥락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교환은 안 했을 뿐이지 이렇게 똑같이 잡고요. 이렇게 치면은 그냥 치면 돼요. 이교환이 없을 뿐이지 그냥 네. 양패는 똑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있는 다섯, 것은 좀 달라집니다. 다섯. 이렇게 잡는 게 정수예요. 있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돌이 없잖아요. 크게 이어요. 그럼 백이 이쪽을 두면 이제 패가 되는 거고 네. 여기를 이을 수는 없잖아요. 이쪽 연결하니까. 그러니까 백돌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아래쪽에 있어야지
수가 안 나는 겁니다. 중앙에 별수가 없다면 아까의 하나, 계산은 둘, 사실 이 정도 셋, 국면에서는 추격이 쉽지 않은 계산이었잖아요. 네. 일곱, 여덟. 그러니까 제 계산보다는 중앙 쪽에서 흙이 약간 더 득을 보긴 했지만 네. 미세한 차이가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이쪽도 젖혀서 나중에 끊고 두 점 잡는 그런 수단은 있는데 그 전에 이 두 점을 잡히기 전에 이쪽을 먼저 또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선수로 많이 못해요. 이렇게 두고 결국 이게 먹여쳐 줘야 됩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주고 넷,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섯, 이렇게까지 교환을 하고 일곱, 네. 젖히는 수를 둬야 되죠. 그러니까 좀 흙이 이득 볼 수 있는 여지는 군데군데 있는데 흙이 이길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제 백이 이기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양패를 이용해서 뭔가 득을 보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면 좋은데 지금 바로 닫아가지고요. 패를 좀 걸어서 이득 볼 만한 데가 없습니다. 끝내기도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나무 끝내기로 한다면은 이제 네.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기는 뭐 이렇게 처리를 시키고요. 결국 이렇게 두고 있고 잡고 해요. 여기를 이제 단수치고 먹여치고 여기 다 교환한 다음에 이제 젖혀서 끝내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쪽까지 다 하고 두면 또 이렇게 이을 수도 있겠네요. 수순이 어떻게 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양쪽 다 뭔가 네. 이득 보긴 쉽진 않네요. 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양패로 네, 잘 지켜냈습니다. 이게 또 자체 커서요. 이게 뭐 양패로 이용할 수가 없네요. 지금. 자체 역군내기 다섯 집 자리니까요. 때리는 것이. 즉 두 집, 네 집, 다섯 집.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이렇게 넷, 보겠습니다. 지금 다섯 그냥 흙이 치중 가고 일곱, 네 여덟 아홉 네 때리고 받고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아 근데 그래도 여기가 또 남아 있어서 아 좀 애매하네요. 이게 이렇게 보고 나서 닫았어요. 이렇게 두고. 자리 끝내기를 하고 사실 이었을 때 이게 선순자인지가 참 애매한데 그냥 뭐 봤다고 치겠습니다. 다섯, 여섯, 이 정도 되면 이제 흙이 끝내기가 잘 된 거죠. 이로 개괄해 보겠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여섯 이게 따낸 것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여덟, 여섯, 여섯 네, 제가 아까 생각보다는 흙이 네. 더 나네요. 아까 네, 55는 아니네요, 일단. 마지막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7, 여덟. 네, 백집도 많이 늘었어요. 둘, 열네, 열여섯, 여덟, 스물. 네, 아 이거는 그러니까 반면은 아닌데 덤에는 확실히 걸렸습니다. 네, 스코어가 8대 2까지 올라갔는데요. 아, 네. 네, 오늘처럼 이 짠 스코어에서 8대 2는 확실하다는 얘기겠죠. 네,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쪽은 뭐 그 정도 끝내기 하는 자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찬호 선수가 이제 안성준 선수를 상대로도 내용이 꽤 괜찮았어요. 네. 근데 오늘 봐도 또 자세는 못 봤지만 뭐 상당히 좋은 내용을 보여줬을 것 같거든요. 모양이 아주 깔끔하고 정갈하게 그리고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흔히 말해 이창석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스타일대로 맞아요. 제대로 이끌었어요. 그렇군요. 셋, 넷, 그리고 이렇게 한 판, 두 판 승수가 쌓이다 보면 또 굉장한 자신감도 붙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강태 선수는 이제 상대 젖히는 수단을 이제 구해보겠다라는 뜻이네요. 이렇게 끝내겠다는 것은. 네. 이 자체로는 대학수인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수를 두기 위한 여기가 다 이제 조여 붙여야지 이 끊었을 때 이 두 점을 죽이더라도 아프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백도 이제 이렇게 잇고 나서 네, 이렇게 넘어서 처리를 하겠죠. 마지막 하나 둘 이게 좀 얄미운 셋, 모양인 게 이 모양이 지금 다섯. 이 모양이라서 여기까지도 백이 권리예요. 그거 치는 수가 있어서 네. 받아야 됩니다. 다 할 수가 있군요. 네. 네, 지금은 끊는 것이 아니 있는 수가 네. 정수입니다. 그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끊고 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백은 한 집을 벌었고 두 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세 집을 벌은 건데 흑은 다섯 집을 번 거예요. 하나, 둘, 그만큼 셋, 백이 손해를 본 거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있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형태가 여기 하나 찔리는 바람에 단축 여기까지 백이 걸리라서 끝내기 과정이 아주 기분이 좋죠. 아, 그걸 찔러 두더라도 마찬가지네요. 아, 이게 더 좋네요. 여기까지 찔리면은 아, 흙은 어차피 받아야 되는 모양이니까 똑같습니다. 집으로는 네. 흙집 한 집 줄고 여기 백집 한 집 줄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두 선수 모두 어떻게 보면 승패는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판이 승부일 거라고는 모르겠죠? 네, 승부판인지는 모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아, 알 수도 있을까요? 이게 선수마다 다른데 네. 이게 원래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허영호 선수와 최재형 선수의 대국 옆에서 하나, 두어지긴 했지만 네. 뭐 확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섯, 근데 이제 여섯, 복귀하는 소리가 들려요. 일곱, 여덟. 그 들리나요? 네,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듣는 선수가 또 있어요. 그리고 가끔 표정 한 번씩 보는 선수도 있어요. 이게 조금 여유 있을 때. 네. 그런 선수들은 아 이게 확신할 수 없었지만 뭐 누가 이긴 거로 느껴졌다
그랬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 판이 이제 승부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수도 있죠. 두 선수 표정 보면은 뭐 맞지만. 너무 몰입하고 있어서 아마 다른 데 신경은 못 쓰고 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여유는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주장이 살아나고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선수가 있다면 또 굉장히 상대하기 까다로운 팀이 CU팀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중추적 역할은 네. 일단 주장이 해줘야 돼요. 그 역할을 오늘 이동훈 선수가 제대로 이제 수행해 준 것이고 허리층에서 이제 허용 선수가 또 중요한 네. 승리를 거둬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창석 선수까지 시너지를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뭐 역끝내기 자리를 두면서 역끝내기 이제 석집 자리입니다. 여기 하나 두면은 나중에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공비가 차면은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여기 끊기면 이제 수가 나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두 집이죠. 그리고 여기 집음으로써 여기가 흙 걸립니다. 그러니까 석집 자리 끝내기. 네. 다섯, 여섯. 뭔가 또 마지막 노림을 우변에 두고 있을 것 같은데 우변이 좀 맛이 나쁜가요? 아니요 일단 순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데요. 네. 만약에 이 돌이 있으면 상당히 맛이 나빠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둔다면 그러니까 좀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을 순 없잖아요. 이렇게 찝힘을 당하는 순간 걸리니까 여기를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한 칸 뛰더라도 뭔가 좀 기분이 나쁘죠. 근데 지금 이 돌이 없기 때문에 네. 저라면 여기를 맞아요. 그냥 깔끔하게 잡아두고 싶어요. 100이면 집으로도 꽤 클 것 같은데요. 네, 집으로도 큽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잡았네요. 급하게 착수를 했어요. 네. 지금 큰일 나요. 마지막 초육기인데 네. 그렇게 지금 급하게 어떤 면 좀 간당간당하게 줄 필요가 없어요. 네. 지금도 거의 놓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듯이 돌을 제대로 집지도 네. 못했어요. 떨어져서 여기 떨어지면요 여기 둬야 돼요. 그럼 이거 이김 당하면 그 순간에 바둑 역전되는 수도 네.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쪽까지는 걸리고요. 남은 큰 자리가 여기가 커요, 지금. 이쪽이 백이 돌아온다면은 흙이 두 집이 없어지고 백이 한 집이 생긴 거거든요. 석집 자리, 선수 석집 자리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는 뭐 끊어두나 안 끊어두나 네.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배가 하나 받아야 되고요. 끊어둔다고 하더라도 또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교환이 되더라도. 어차피 한 번만 받으면 돼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사석이 강영태 선수가 하나 더 많네요. 그럼 다시 한번 계산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홉, 열,
19집. 이쪽에 온다고 보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21집, 32, 34, 36, 맞지만. 38, 하나, 둘, 만, 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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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쉰,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네, 지금은 뭐 미세한 차이는 네, 아니네요. 점은 도저히 안 나오네요. 네. 이게 뭔가 양쪽 다 먹여칠 수만 있으면 잡잖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만 되면 이제 D를 다섯, 잡을 수가 있는 건데. 여섯, 네. 일곱. 먹여치는 반대쪽으로 이어버려요. 여기를 먹여쳐도 이쪽으로 있고 이쪽을 먹여쳐도 이쪽으로 이어버리니까 네. 뒤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아무 문제 없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두 선수 모두 최선을 다해서 네. 끝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데 장고 대국이 종료됐습니다. 네, 장고 대국은 박정환 선수가 네. 네, 승리를 거둔 거죠. 자, 그 이후로도 수준이 많이 이어졌는데요. 네, 45대 36이죠. 네, 두 집 반 승리입니다. 네, 한 면 아홉 집. 아주 재미있는 포석으로 시작을 했던 바둑인데요. 네, 좀 장고 대국인 만큼 네. 뭔가 좀 창의적인 구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좀 이색적인 바둑이 나왔었죠. 네, 박정환 선수의 승리입니다. 네, 정말 안정감이 느껴지는 주장. 네. 항상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 주장 박정환 구단의 승리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정환 선수도 3연승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되네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네. 2대2 동점 승부에서 이창석 선수와 강유택 선수의 대국이 승부판이 되게 됩니다. 네, 오늘 이창석 선수가 네. 거의 영웅 모두가 되는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별일 없다면 이창석 선수 스스로 팀의 승리를 결정짓게 되는 건데요. 네. 거의 다 왔죠. 다 왔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은 이제 끝내기도 다 뒀고요. 큰 끝내기도 현재는 없습니다. 네. 여기를 잇고 이 이쪽을 찌르고 있는 데까지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다 이제 두 집짜리 끝내기밖에 없어요. 아, 물론 2패는 백이 굴복을 시키겠죠. 혹은 흑이 이쪽 끝내기로 이쪽을 이을 수도 있습니다.
네. 90까지 갔군요. 90까지. 네. 그러니까 점점 판에 이게 돌이 채워지면서 네. 이 변수가 더더욱 사라지잖아요. 7. 지금 9대1이라면은 더 이상의 변수는 없다. 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뭐 이렇다 할 끝내기도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네, 이어야죠. 사실 뭐 별로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그만큼 이제 신중한 거죠, 지금. 만에 하나라도 뭐 갑자기 여기 수가 날까 봐 네. 한 번 더 보고 돌다리도 좀 두들기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창석 선수. 자, 퓨처스 리거에게는 정말 KB리그 한 판 한 판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메이저 무대에 쓰는 그렇죠.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네. 승리를 거둬서 네. 어쩌면 올 시즌이 끝이 아니잖아요. 내년 시즌에 퓨처스 리거가 아닌 네. 바둑리거로 승격을 한다면은 또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또 당장 이번 시즌의 출전 횟수에도 영향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벌써 지난 라운드를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라운드에 또 나온 것이고요. 아마 오늘 승리로서 다음 라운드에도 또 나올 것이고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CU의 그 백대현 감독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보배를 지금 네. 얻어서 너무 이뻐 보일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최정 선수가 네. 너무 바쁜 참에 네. 또 이렇게 제대로 200%를 해주는 선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BGF 리텔 CU 팀의 퓨처스 리거 이지명 안정기 선수도 네. 지금 뭐 출전은 못 하고 있지만 충분히 보여줄 실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는 이제 CU가 퓨처스 리그는 성적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팀 전력이 아주 막강합니다. 3, 4, 5, 6. 네.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정말 이 한 판에 승리의 네.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정말 이 한 집 끝내기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보고 또 보고 결정을 하네요. 지난 경기 때 안성준 선수도 마지막까지 굉장히 힘들어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네. 강유택 선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팀에서 승리를 좀 기대했던 판인데 네. 본인의 패배로 이제 팀 패배가 결정된다면 좀 부담감이 있거든요. 두 선수의 랭킹 차이가 거의 60계단 이상 나거든요. 네. 이창석 선수가 81위였나요? 네. 전혀 뭐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보여주는 안성준, 모습은? 강유택을 꺾어요. 많이 오르겠네요, 또 랭킹이. 네. 네, 지금부터는 뭐 좀 손이 빨리 나와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뭐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네, 사서까지 세보니까 학집이 57집으로 보여졌었고요. 100집은 네, 10, 12, 16, 13, 21, 22, 24, 25, 26, 30, 31, 34, 40, 42, 43, 44, 50. 마지막. 어? 그게 생각보다 이렇게 미세하죠. 어, 그래요? 네. 다시 한번 세보겠습니다. 흙이 지금 사석이 하나 많은 상황이거든요. 12, 13, 20, 30, 31, 34, 36, 40에서 40, 50, 52, 54집. 이 집을 56. 근데 여기와 여기가 있으니까 한 집 반. 한 집 반 차이인가요? 네, 56. 마지막. 아, 여기도 102 집이 늘어날 수 있군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러면은 네, 반집 승부는 아니네요. 네. 자, 그런데도 이창석 선수는 마지막 9까지 지금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어요. 네. 그 이 패를 양보를 하더라도 네. 한 집 반인 것 같습니다. 백이 이겼어요. 네. 네, 백은 52, 백이 50. 이제 여기까지 집이 들어서 57인데 패를 양보해 하더라도 이겼습니다. 어, 대단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이창석 선수 자신의 승점이 팀 승리까지 이어진 걸 알면 기쁨이 몇 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가장 또 뿌듯해요, 이게. 네. 자신이 상대의 어떻게 보면 상의 지명을 꺾으면서 팀 승리가 이제 결정되는 그런 상황일 때가 가장 기쁩니다. 네, 패 양보해야죠. 패감은 흙이 많습니다. 네, 이대로 이제 한 집 반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초반에 좀 아쉬운 2연패로 어떻게 보면 좀 출발이 안 좋았던 시우인데 오늘은 정말 귀중한 승리를 거둬줬습니다. 그리고 이 한 판 한 판의 내용이요. 정말 화끈했잖아요. 네, 지금 대마를 잡아서 2승을 거두고 네. 이창석 선수는 이제 미세하게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위기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완승을 거뒀을 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시원하게 승리를 거뒀어요. 집이 서른 한 집이 났고요. 아, 두 집 반이네요. 두 집 반. 네. 네, 서른다섯 집, 서른한 집. 네, 비교적 여유가 있었네요. 강희택 선수 뭐 별다른 얘기를 꺼내지 않네요. 아마 이제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네. 그 생각을 일단 잠시 했던 거죠. 좀 아쉬웠던 부분을 이제 다시 복귀를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뭔가 중간 공격을 이창 선수가 좀 잘해내는 것 같아요. 네. 뭔가 가영태 선수의 장기인 중앙 타계가 타계에는 성공을 했는데 살려주면서 얻은 대가들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창석 선수의 승리입니다. 대단합니다, 이창석 선수. 네. 지난 경기에서는 안성준 선수를 꺾고 어떻게 보면 대파란 일으켰는데 네. 팀의 패배로 좀 빛이 좀 발했어요. 좀 효과가 미미했었어요. 네, 하지만 네. 이번 승리는 정말 제대로 빛납니다. 아, 정말 대박을 터뜨려줍니다. BJ 비틀스유가 3-2로 이번 경기 가져갑니다. 이동훈 선수가 일단 살아났고 이창석의 재발견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공교롭게 그 일정상의 그걸로 네. 최정 선수 대신 나왔는데 네. 완전히 뭐 대타 말로움넘을 쳐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CU 팀 뭐 그 어느 때보다 기쁨이 클 것 같은데요. 만나보겠습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 오늘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경기를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승리 소감부터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저희 선수들 상당히 저력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오늘 이동훈 선수도 이겨줬고 뭐 허영우 선수도 이창석 선수도 지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팀 이제부터 반격이 시작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허영우, 아주, 네. 네. 허영우 선수에게는 바둑 얘기를 좀 많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네, 초반에 이제 저의 실리대 이제 세력의 대결이 됐었는데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나쁘진 않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패 공방에서 바꿔치기 했을 때는 좀 제가 좀 약간 잘못 판단을 해서 좀 많이 나빴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중앙에서 백이 좀 버티지 않고 쉽게 뒀으면은 제가 나빴을 텐데 중앙 잡으러 가는 승부가 돼서는 그때는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패싸움에서 이제 좌악의 패감을 이제 안 받았잖아요. 네. 네, 네. 그게 대략 몇 집 정도라고 생각하고 안 받았나요? 아. 그러니까 대략 뭐 한 50 정도 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네. 제가 약간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제 원래는 계속 받고 당연히 안 받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판단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바꾼 다음에 제가 미쳤지 하면서 제가 네. 좀 약간 후회를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좀 드러나지 않고 좀 따라잡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아, 진짜 그게 50집짜리였군요. 네. 너무 터프한 선택을 해서 네.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도 나중에 대만 공격하는 과정이 아주 매끄럽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시즌 뭐 모든 선수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허영우 선수에게도 좀 질문을 드려보죠. 목표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지금 저희가 네. 계속 원래 좀 초반에도 2연승하고 3연패 당하고 자꾸 좀 아쉽게 져서 저희가 좀 약간 침체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좀 열심히 한다면은 예, 팀의 좋은 결과가 네.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이번에 선수들이 다 통일을 했나 봐요.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대답을 하고 네. 있는데 자 감독님 네. 어떨까요? 이창석 선수 앞으로 좀 자주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일단 뭐 저력 있는 모습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자주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도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희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처음에 네. 조금 좀 아쉽게 진 패배들이 있어가지고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을 계기로 분명 이제 좀 반격을 시작하고 그리고 네. 뭐 저희 팀 선수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저력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시즌 첫 승을 또 기분 좋게 거둔 만큼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개인전도 그렇고 단체전도 그렇고 똑같이 승리를 거두더라도 어떻게 승리를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네, 네. 좀 드라마틱하게 승리할만 할수록 네. 더 기쁨이 두 배, 세 배가 되죠. 네, 뭐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CU팀이 좀 기세를 탈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동훈, 허영우, 이창석 선수의 승점이 보태지면서 3-2로 BJ브리텔CU가 화성시 코리오의 승리를 거둡니다. 네,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의 승리인 만큼 네. 반등이 좀 이제 기대가 되는 팀이 됐습니다.
자, BGF 리틀 CU는 6위로 올라섰고 화성시 코리오를 좀 끌어내렸군요. 네, 뭐 지금은 뭐 예, 거의 공동으로 봐야 되고요. 네. 중위권 싸움이 이제 더 치열해지겠습니다. 자, 내일 경기 예고해 드립니다. 자, 눈에 띄는 경기가 일단 있죠. 이세돌 선수의 경기 항상 기다려지는 판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또 최근에 GS 칼테스베에서 우승을 하면서 아주 주가를 올리고 있는 안국현 선수와의 대국인 만큼 더 네. 기대가 되고요. 자, 오늘도 상당히 격렬한 판들이 많이 이어졌는데요. 3라운드가 되면서 선수들이 좀 몸이 풀리면서 또 진검승부를 벌이는 것 같습니다. 자, 내일 경기 신한천일염과 한국물가정보의 경기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홍민표 해설위원, 캐스터 최유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